확실히 고기를 구워주는 남자 코코넛입니다. 어서 오세요 코코넛. 자 이제 또 뭐 형이 또 할 게 있어. 아 뭐죠? 아 기대돼요. 형 기대돼요. 아 형이 부끄러워하니까 더 기대돼요. 날 안 봤으면 좋겠어.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안 보고 대화할 때는 눈을 마주쳐야 되는데. 아 그래, 지금 대화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고기를 구워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권도우입니다. 코코넛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기를 구워주는 남자. 아 여기 괜찮아요? 여기 괜찮은데? 어 저 진짜로 굽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운드가 거의 서라운드로 들려. 야 이게 처음에 이걸 하고 나면 멘붕이 와가지고 나는 이제 아스트로를 하고 싶어서 하고 싶고 뭐 또 진진이랑 또 좀 친해지고 싶고 해서 친구를 데려가라고 했는데 네. 지진이는 멤버인 MJ를 네, 맞아요. MJ를 픽했단 말이에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일단은 뭐 가장 의지하는 게 MJ 형이기도 하고 요즘에 좀 많이 붙어댕겨요. 그래서 뭐 축구도 요즘에 같이 시작을 했고 그래서 맨날 진짜 거의 많이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MJ는 어땠어? 진진이 뭐 도우 형이랑 뭐 밥 먹는 거 뭐 하자고 하는데 어쨌든 픽 당했잖아 진진이. 네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강제가 좀. 그렇죠. 누구의? 저의. 리더의. 리더의 강. 네. 안 가주면 진진이가 서운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래도 공권력이 들어가는 거. 우리가 소고기를 준비를 해놨다. 아. 각종 부위를 준비해요. 오. 등심. 등심. 안심. 안심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체크살. 체크살. 그 다음에 치맛살. 치맛살. 네 개를 준비해놨어. 아. 근데 이거를 또 그냥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 그쵸, 그쵸. 아, 그쵸. 약간 게임을 통해서 먹긴 할 건데 게임. 이 게임을 통해서 획득한 고기를 먹을 수가 있어. 오 좋아요. 저희 또 게임을 잘하기 그럼 게임돌이잖아 거의. 네. 뭐. 아 여기 이름이 적혀있구나. 야 풀코스가 제일 좋네. 풀코스를 넣어야겠다. 여기를 넣어야 돼. 풀코스로 하면 네. 그 된장찌개부터 계란찜부터 고기까지. 아야 여기를 노려야겠다. 여기를 풀코스 가자. 풀코스. 자 누구부터 할래? 나부터 해? 저부터 하겠습니다. 충분하죠. 여기만 노리면 된다. 여기만 노려라. 아 못 맞췄지. 감 잡았어. 못 맞췄지롱. 자 골대네요. 골대를 받습니다. 아 임재형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러지 마. 부담 주지 마. 아오 뭐야 확인하자. 아 뭐야 뭐야 몰라 아직 안 보여. 아 나 그냥 가운데로 다 던질 걸 그랬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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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꼭 넣을게. 아 끝나고 확인해야 돼. 응. 파이팅! 연습 없죠? 연습 없지. 무조건 실전이야. 한번 봅시다. 어차피 근데 풀코스라. 아 그렇죠. 자 이거 부위에 들어간 거는 아 체크살. 아 체크살. 그래야 그래도 비싼 부위야. 아, 그니까. 잘했어. 그래도 풀코스. 아 풀코스. 자 그럼 너희가 이제 풀코스를 했으니까 그렇죠. 형이 이제 준비를 해서 네. 맛있게 구워줄 테니까 너희 먹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네 알겠습니다. 풀코스. 예스. 오 풀코스. 이건 뭔가요? 웰컴 드링크야. 웰컴 드링크. 웰컴 드링크. 결명자차. 아 끓인 거야. 아 진짜요? 맥주 좋아하니? 네네.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평소 지금 주량은 어떻게 돼, 진진이? 저요? 소주. 소주파야? 반병. 에이, 우리가 반병이야. 센 척하지 마.
솔직하게 얘기해. 두 잔이 차가. 진짜 못 마셔요. 어, 진짜? 알쓰예요, 알쓰. 알쓰. 전 지니보다 좀 더 마셔요. 네. 둘 다 알쓰예요. 두 잔, 세 잔. 은우랑 비니가 잘 마시고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낙스, 테라, 츠, 테라. 오! 거품이 3분의 1 정도 올라왔어. 딱입니다. 여호.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불판 달궈지기 전에, 고기 먹기 전에 네.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곡구남의 약간 필수 코스야. 아. 그냥 같이 알아보는 프로필이라고 해서 너희 프로필을 보면서 이 프로필에 대한 얘기도 하고 아, 진진 치면 또 아스트로 진진을 어, 치면 메인 래퍼 겸 리더를 맡고 계신데 네. 근데 알고 보면은 제일 맏형은 아니야. 맞아요. 네. 맏형은 네. 네. 제가 MJ이고 한데 맏형이 있는데 진진이 리더를 한 특별한 야. 이유가 있어? 저는 이제 MJ 형이 제일 늦게 들어왔어요. 저희 중에서는. 근데 제가 한 2년 정도를 MJ 형보다 먼저 들어왔는데 그냥 그때 제가 맏형이기도 했고 제가 성격상 애들을 되게 얘기도 많이 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중심에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면서 아스트로를 해오면 활동을 해오면서 몇 년 했지? 이제 활동 이제 4년? 4년 됐고 5년 차죠. 5년 차. 네. 5년 차를 하면서 뭐 아무런 트러블이 그래도 없었어? 언제 뭐 네. 큰 트러블까지는 네. 없었고 뭐 진짜 싸우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그냥 이제 저희끼리 의견 정도는 항상 부딪히죠. 이런 네. 뭐 그런 거는 뭐 어느 사회에서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를 MJ가 잘 처리해 주는 아 MJ 네. 진진이가 네. 중간에서 진진이 잘 중간에서 얘기 들어주고 그렇죠. 잘 해결해 주죠. 정리해 주고 어, 골든벨이 나왔었어? 아 이게 저희 처음 예능이죠? 그쵸. 아스트로의 첫 예능인데 어. 골든벨을 은우가 나갔었어요. 어. 그 아, 문제를 풀러? 네. 네. 문제를 풀러. 아, 문제를 풀러? 네. 네, 차은우는 이제 2016년에 이제 제가 아스트로라는 팀에서 차은우라는 이름으로 데뷔하게 되는 어, 그래가지고 걔는 똑똑하니까 네. 그럼 은우가 해가지고 응원하러? 네, 저희는 응원차, 응원차. 뭐, 공연차 네, 공연도 하고 어, 아, 간 김에 공연도 네, 네네 맞아요. 그때 데뷔 전이었어요 심지어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네. 그럼 아예 최초의 그 메뉴 네 첫 맞아요. 방송이었어요 저. 진짜 아 어쩐지 근데 그러면요 첫 데뷔니까 오야 이거 여기 형 궁금했던 거 여기 있었어 쇼 챔피언 마닐라 갔을 때 너 티켓 잊어버렸어? 아 맞아요 아, 와 이것도 있네? 아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있네 뭐예요? 물건을 사면 비행기 티켓이랑 여권 보여주세요라고 그치, 하잖아요. 그치, 그치. 그래가지고 티켓을 드리고 저는 딴 거 보려고 잠깐 돌아보고 온 거예요. 근데 매니저님이 야 지금 가야 돼 뛰어 이래가지고 저도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권만 받아가지고 간 거 같아요. 맞아요. 아 티켓은 직원분한테 맡기고. 네, 네. 그래가지고 뛰어가지고 갔는데. 이제 티켓이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5분 뛰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그 거리가 멀으니까 네, 멀어가지고 게이트가 멀었었구나. 그래가지고 죄송한데 제가 그거 놓고 온 거 같다 아. 했더니 거기서 임시표를 써주셔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요. 야, 엄청 야 시겁했겠다. 네, 그것도 시겁하기도 했고 민폐 덩어리였죠. 아, 다 기다리시고 안에서 아니 놓고 왔었어야 되는데. 아, 나를. 아, 공원에서 어, 형 처음 봤어. 그러니까. 어, 근데 이거는 진짜 디테일하다, 엄청. 어, 처음 봤어. 짠, 짠 한번 할까요? 그래, 반갑다. 아,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또 이렇게. 아, 오, 체라. 체라. MJ. 오호. 사진도 오. 다 업데이트돼 있어. 이게 저예요, 저. 야, 이거 포샵 들어간 거야. 약간 약간 어디가 약간? 약간 일단 피부톤이 좀 보정된 것 같고 어, 좀 갸름하게 나왔네요. 어. 이거 야 너 이런 거 찍을 때 무슨 생각하니? 아 궁금해. 너네 막 화보 찍고 네. 뭐 어디 뭐 잡지 뭐 이런 거 찍고 아, 네, 네. 맞아 맞아. 근데 초반에는 되게 어색하면서 뭔가 부끄러웠어요. 그지? 형 낯간지럽고 지금 형 같은 심정이. 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지. 맞아 맞아 맞아. 진짜 근데 이제 지금은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맞아. 오히려 이렇게 안 하면 더 어색해. 네. 그럼 별 생각 없는 없이 찍는 거네?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떻게 해야 어떤 각도가 잘 나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 아니까 뭐 아 내가 어떻게 찍으면 잘 나오는 건지 네, 아니까 그리고 포토 실장님들도 물어보세요 어느 쪽이 잘 나오는 네. 어 진진이는 어느 쪽? 저는 왼쪽 네. 저는 오른쪽 어 가창력이 안정되고 평소에도 파트 배분식 파트 또한 많은 편 아 이런 것도 나왔어 미성을 가지고 있고 타이틀 후렴구 보컬라인 중 문빈 사나와 함께 자주 등장 그러니까 파트가 많다는 거지 와 이거 되게 디테일하다 성격은 어때? 야 성격도 나 비글기가 넘치는 아 맞아 비글기가 넘치는 모습 근데 봐도 평소에 뭐 음방이나 이런 거 해봐도 1대1가 약간 썩은 표정 본 적이 없어 아 맞아 평소에도 그러니? 평소에도 그러고 긴장할 때 빼고는 항상 해피페이스 MJ는 긴장을 언제 하는 거야? 뭐 초반에는 당연히 무대 올라갈 때 무대 올라가기 전에 긴장을 많이 했고 예를 들어서 약간의 뭐 준비에 있어서 좀 막 너무 걱정됐을 때 이럴 때 긴장을 많이 하는 거 아 대단하다 너 이렇게 힘들지 않니? 아니 근데 오히려 저는 그래야지 더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네. 와 가장 좋아하는 휴게소 음식은 고구마 스틱이다 아! 맞아요, 오, 맞아요. 와 이거 뭐예요? 이거 뭐지? 되게 대박이다 아 복가에도 출연을 하셨네 네 복가. 작년에 맞아요 와 복가에서 뭐였지 이름이? 김기사 네 김기사 친절한 김 밟아드릴게요 친절한 네 맞아요 노래 뭐 불렀었어? 그때 1라운드는 트로트 했었고 그 오빠미더? 네 오빠미더 아. 오빠미더 봐 그거 하고 2라운드까지 간 거예요 네 거에. 2라운드에선 가시 했었고 아, 이거 완전 노래를 이제 네, 정반대 반대로 했네 오, 데뷔까지 총 3년이 걸렸고 멤버들 중 가장 짧다 오, 맞네 오히려 디테일하게 나온다 이야, 신기하다 진짜 자, 지글지글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또 기대된다 간다 차마 못 보겠어. 가시. 이 소리 참 좋지 않니? 어. 약간 이렇게 기름이랑 많이 생겼고 약간 튀겨 있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너네 이제 컴백도 해야 되고 하잖아. 그렇죠. 네, 컴백 준비 잘 돼가고 있어? 컴백 지금 녹음하고 있는 중인데 좀 급하게 준비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래도 빠르게. 빠르게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형한테만 살짝 뭐 컨셉 이런 거? 컨셉? 요번에 컨셉은 뭐 약간 뭐 아이스크림 장사다 뭐 이런 거 아이스크림 저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 독특하다 컨셉이 디테일한 거 말고 네 디테일한 거는 약간 그 있잖아 나가니까 그 영화 뭐지? 아 되게 고급스러운 영화 뭐지 그거? 그 타이탄 아! 더 타임? 아니 그 정장 가게 영화 있잖아 킹스맨? 어! 야, 킹스맨 안에서 맛있는 탄산음료 느낌? 뭔지 알지? 잠깐만 지금 뭐 네, 킹스맨 그 정장 입고 약간 되게 멋있는 바 안에서 먹는 탄산음료 모히또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오, 야 괜찮지? 괜찮네 오, 괜찮네 독특한 컨셉이네 미쳤다 와 백수 투혼다 야 다른 팀이랑 좀 다르게 약간의 경쟁 경쟁 아니 마늘 안 구워주네요? 고기 구워주네 야 고기 구워주 아 마늘 다 땄네 나 꿈나면 아니라고